아직 좀 재밌는 영상이 없었습니까? 이게 다 저렇게 저렇게 나 멋있어 하고 끝나는. 아니 근데 사실 태양 씨도 본인 그 영상을 이렇게 막 모니터하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이런 영상들 말고도 분명히 뭐 재밌는 영상들 있을 텐데. 본인이 기억하는 재밌는 영상 있는 거 있나요? 네. 저도 이 오빠 생각 나온다고 했을 때 꽤 오랫동안 이제 예능이라든지 이런 방송 노출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재밌는 영상들이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뚜렷이 기억나는 게 없어서. 나도 좀 재밌는 영상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. 네. 실수하는 영상이라든가. 네, 뭔가 좀. 아,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. 아쉽죠. 태양 씨 원래 그 평소 때 얌전해 편이 아니 재밌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? 원래는 저도 재밌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거 같거든요. 밝고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유머 같은 거 좋아하고 멤버들한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사실 저도 그 사석에 있을 때 약간 이런 이렇게 치는 멘트들이 약간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아재 개그라고. 근데 또 아재 개그요 언제야. 그래서 제가 사실 흥건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. 너무 재밌잖아요. 이제 반응은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계속해요? 저는 계속해요. 계속 하다 보면 반응이 와. 그럼 계속 해야지. 멤버들 중에 그런 걸 다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? 그런 개그. 멤버들도 제가 쳐서 웃으면 졌다고 생각을 해요. 자존심상이에요. 맞아요.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웃고 나서 아 졌어. 아니 그 맞아. 멤버 중에 누가 먼저 웃냐 이 말이지. 지훈이가 반응이. 제일 많이 웃어요. 그럼 같은 코드예요? 같은 코드? 같은 코드는 아닌데 그 피식하고 웃어요. 우선은 이제 막 되게 후회해요. 열심히 으쌰 씨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. 장기 프로젝트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네. 이번 앨범이. 그래서 장기가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망가졌죠 지금. 저는 좀 특별하게 좀 2015년도에 꼭 이루어졌으면. 아니 그럼 뭐 끝나고 장기 한번 주든지. 아니 그러면 그런 태양 씨의 유머를 그분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? 사실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에요. 냉정한 편이에요.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.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계속 이렇게 치는데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.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. 네. 계속 쳐야 돼. 계속 치다 보면은 그 냉정한 사람도 언젠가 웃게 돼. 웃게 돼.